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자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페이지 427페이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유보처분과 관련해서 유보의 증가, 그래서 기초유보가 얼마고 이제 증가와 그다음에 감소, 그래서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 유보의 잔액을 관리하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이라고 하는 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계상의 자본이 있고요. 회계상의 순자산. 회계상의 순자산은 결국에는 자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 이게 어떤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보가 뭐예요? 세무상 순자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플러스 유보. 만약에 세무상의 순자산이 더 적자면 마이너스 유보가 돼서 어쨌든 유보 잔액을 자적을표에 있는 이건 자적을표에 있겠죠? 자적을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세법상 순자산을 기록을 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여기 그리고 이제 2월 결손금까지.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갑, 을, 그다음에 2월 결손금 요세 가지를 작성을 해보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상을 하게 되죠. 순이익을 계상을 하고 이제 법인세를 차감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언제나 이 법인세를 부인하게 되죠. 송금불산입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돌려놓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송금불산입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발생된 법인세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하고 일단 법인세 부담액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금액을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비용이 더 적고 그다음 법인세 부담액이 실제로 더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양수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비용이 얼마가 더 늘어나야 되느냐? 세법상 비용은 결국에 투비는 법인세, 그러니까 세법상 법인세 부담액을 이제 가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상 이제 금액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분은 양수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하고 그다음 법인세 부담액을 비교해서 법인세 부담액이 더 적어졌다. 그러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우리가 세법상 더 적어졌다라고 해서 음수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페이지는 430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부전자, 주식회사 서부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주식회사 서부전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 그리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2020년 자료를 줬고요. 다음과 같이 자료 1과 자료 2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자적을표, 그리고 갑표를, 자적갑표를 작성하시오. 관련된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반영은 생략한다. 자, 우리가 이 자적을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언제나 이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 2월 잔액을 이제, 적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기에 기초 잔액이 있었고, 단기 중에 감소, 증가 반영돼서 기말 잔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보 잔액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자적을표에다가 기초 잔액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부전자로 들어갈게요. 서부전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을표.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자본가 조정 여기 법인 조정 2에 있습니다. 그럼 을표부터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직접 입력으로 일단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 잔액으로 기재해야 될 거는 전기 말 잔액을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부터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해서 80만 원 네, 계산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급 비용은 이제 52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이제 4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0만 원이 이렇게 결정이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당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없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붕괴를 할 때 대손충당금도 그렇고 재고자산도 그렇고 외화자산 평가손익도 그렇고 대손충당금은 어쨌든 총액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전부 다 환입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의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분이 된 것은 항상 다음 연도 초에 기초에 기초 시점에 전부 다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기초 유보를 보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전부 다 환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당기 중에 만약에 추가적인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럼 80만 원을 우선적으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오게 되면 우선 추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추인을 하게 되겠죠. 근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별도로 기재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보 잔액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돼서 이제 80만 원을 추인했을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당기에 우리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그때는 송금 불산이 유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만 추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동 추인을 해야 되는 거 다음 연도 전기에 전액을 전기에 있던 한도 초과액을 전부 다 추인해야 되는 게 재고자산 평가감하고 대손충당금, 외화자산 평가손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는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반영하지 말고 반영 생략하고 이제 자적을에다가만 유보의 잔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만 기재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기 성급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대요. 자, 성급비용인데요. 520만 원을 지출을 했고 성급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 14일. 네, 그래서 성급비용이 지금 보시면 520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송금불산이 유보로 세무조정이 되어 있었네요. 근데 당기 중에 우리가 성급비용을 계산을 해놨던 거를 송금불산이 520만 원 유보 이렇게 해놨겠죠. 전기에 송금으로 계산을 해놨고 회사는 송금으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전기 성급비용 내역이라는 건 전기에 송금으로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송금불산이 유보로 송금, 자 장부상에는 송금으로 계산을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성급비용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성급비용만큼 유보잔액을 늘려서 성급비용 잔액을 늘려놨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020년 4월에는 드디어 기한이 도래하죠. 이 비용이 실제로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송금으로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 유보를 추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송금산입 성급비용 유보. 왜냐하면 이 520만 원은 결국에는 이 성급기간 단기 중에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송금에 산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금산입 성급비용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20만 원은 마이너스 유보이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당기에 감가상각비 비품 시인 부족액 152만 원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450만 원이 있고요. 만약에 시인 부족액이라는 거는 한도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한도가 있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금액이 우리가 회계상 장부상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얼마가 있었어요? 152만 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금액은 어떤 한도 내에서? 유보 잔액의 한도 내에서 우리는 시인 부족액을 추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2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45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15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우리가 추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소 152만 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해서 다음과 같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기말 잔액은 결국에 298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의뢰서는 우리가 세무조정이 자유자재로 되어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적립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갑을 이제 작성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갑인데 이 내용들을 일단 전체에 삭제를 하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초잔액이 얼마였냐면 자, 기초잔액이 5억이네요. 이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가액이 104500. 그렇게 되면 기말잔액이 604500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150900000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2850만 원을 감소. 감소.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억 224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요. 이익잉여금은 1억 3850만 원이죠. 이익잉여금은 1억 38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증가가 17950000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말 잔액은 3억 18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불러져 왔었는데 일단 지워져서 다시 한번 이 유보잔액. 자, 이거 위에서는 이 자본잉여금의 계산 결국에는 기초잔액 7억 8,940만 원에서 10억 4,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기말잔액은 우리가 이게 장부상 잔액이에요. 회계상 우리가 순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회계상 순자산의 총액은 얼마예요? 얘네들을 다 더한 금액이죠. 얘네들을 다 더한 금액이 10449000000 이 금액이에요. 그죠? 이 금액은 10449000000인데 이거는 이제 회계상 장부상 순자산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다가 유보를 고려하게 되면 그러면 세법상 순자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적 갑표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유보를 잔액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요 내용들이 알아서 불러져 오는데 지금 1,05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알아서 불러져 오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입력을 해 줄게요. 자, 1,0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752만 원이죠. 752만 원이 감소가 돼서 298만 원이 유보고 결국에는 자 우리가 세법상 순자산은 10478800000원이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상 계산된 법인세 비용보다 법인세는 10만 원, 지방소득세는 만 원이 각각 적게 산출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 세법상 우리가 실제로 법인세 부담액을 보니까 이 손익계산서 법인세 비용보다 지금 10만 원이 더 적게 산출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세법상 부담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를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만 원. 법인세,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마이너스 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순자산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법상 순자산이 1047990000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2월교섭금 잔액은 작성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요 세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손충당금의 한도 초과액이 자동으로 우리가 추인되는 거,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도 우리가 송금산입액을 이제 전기, 우리가 유보, 송금부인액,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한도로 해서 유보잔액이 추인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대성전자입니다. 자, 대성전자도 이제 컴퓨터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랬을 때 다음 자료를 반영해서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과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작성해라. 단,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기 유보 감소분과 단기 유보 증가분은 구분해서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다가는 세무조정을 입력하지 말고 유보잔액의 변동만 입력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나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기초잔액, 요거를 준 이유는 우리 단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의 기초잔액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요 기말잔액을 확인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성전자로 갈게요. 대성전자로 가신 다음에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우리가 갑과 을을 삭제해야 갑과 이제 을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삭제를 하고 다시 입력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접 입력을 클릭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우리 전기 기초 잔액을 기재를 해보도록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는 500만 원. 그다음에 재고 자산 평가증 마이너스 220만 원. 그다음에 성급 비용은 320만 원.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자, 그렇게 되면 45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10050인데 잠시만요. 220만원, 320만원. 기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이게 지금 여기 1,05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1,050만 원이네요. 네, 100만 원이고 제가 암산해봐도 1,050만 원이 맞으니까 요거는 좀 수정을 해놓으세요. 1,050만 원.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잔액이 1,050만 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기에 세부 조정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자, 당기에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없다. 이 용어와 상관없이 우리는 만약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으면 일단 500만 원을 입력을 하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고자산평가증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평가증도 일단 이 재고자산평가증이 오게 되면 전기 유보를 우선적으로 추인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와 얘를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전기 한도 초과액과 재고자산 평가증이든 평가감이든 해당 내역은 먼저 전부 다 추인을 하고 그 다음 당기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무조정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송금불산입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해놓게 되면 반드시 이거를 반대 세무조정으로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지금 재고자산 평가증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송금불산입 유보 이렇게 반대 세무조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전기에 있던 금액을 기초금액은 전부 추인하고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없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여기 증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당기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증가분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금액은 없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당기분 재고자산의 금액은 적정하다. 그러니까 당기의 평가감이나 혹은 평가증이 발생하지 않아서 관련된 유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관련한 유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비용을 볼게요. 자, 전기의 성급비용은요, 우리가 성급비용을 320만 원만큼 성급한 기간, 즉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전기 성급비용이 지금 32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이걸 전부 다 32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비용으로. 근데 320만 원이 이 기간에 2020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32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장부상에 이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놔서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세법상으로는 이게 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2019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320만 원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급비용은 당연히 그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해당 관련된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의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2020년도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없는 거고 그래서 송금으로 산입해서 32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반대 세무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성급비용도 사실은 나오면 그냥 전부 다 추인을 하시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0만 원 단기 중에 무조건 실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의 감가상각비 지금 빚붐 시인 부족액은 152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있었던 빚붐 한도 초과액하고 시인 부족액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금액을 추인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152만 원 시인 부족액은 152만 원인데 우리는 유보가 450만 원이나 넉넉하게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추인을 152만 원을 추인해 주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송금산이 152만 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50만 원 기초 잔액에서 우리가 단기 중 증가 감소한 내역이 750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기말 잔액은 298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갑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의 재무회계 기장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의 자료를 줬네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자, 자본금은 5억, 기초잔액은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요거는 이제 1억만큼 증가했네요. 1억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 자본잉여금을 보겠습니다. 252만 원인데 단기 중에 감소와 증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252만 원. 그 다음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2541780000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증가한 게 10400000. 이렇게 되면 358178000, 그 다음에 2520000, 6억. 이렇게 일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세법상, 이거 회계상 장부가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순자산 금액이 960698000원이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 자적을표에 있는 제대로 물려왔는지 볼게요. 1,050만원, 752만원, 그 다음에 298만원인데 지금 보시면 1,050만원과 그 다음 752만원, 298만원이 잘 이월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손익에 미계산된 법인세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와 그다음 신고서의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법인세 비용보다 법인세는 234,800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3,180원만큼 각각 많게 산출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보다 지금 우리가 텍스상에 지금 결정된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플러스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인세는 231,800, 그 다음 지방 23,800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318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25만 4,980원이 더해져서 9634230205원이 우리 세법상 세법상 순자산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뭐 2월급 송금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백두전자네요. 자, 주식회사 백두전자고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그다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그다음에 갑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백두전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렇게 불러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기말 자적을표를 이렇게 줬네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140만 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140만 원, 자, 이렇게 주면 우리는 이거 그냥 감소해. 왜냐면 항상 전기 유보는 추인이 되기 때문에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돼야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일단 전기 유보를 추인해 놓고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미수이자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됐나요? 봐요.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건 아마 미수수익을 계산을 해놨는데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 기관경가분 이자수익에 해당이 돼가지고 입금 불산입이 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3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은 75만 원이었다. 재고자산 평가감은 75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평가감도 먼저 추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세무조정, 단기 세무조정들을 검토해 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단기 세무조정 내역을 줬는데요.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700만 원, 기타사유유출. 자, 요 내역을 줬는데 이거는 과연 우리가 자적을표에 반영이 될까요? 기타사유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적을표에 이 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전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단기 세무조정 내역을 줬네요. 그죠? 전기 정기예금 미수이자를 입금 산입했네요. 그래서 이 미수이자는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고 그다음 12월 31일 그다음에 다음 연도 6월 30일에 이때 우리가 100원과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10원을 같이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자 수익은 5원과 5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자 수익이 우리가 장부상으로는 이자 수익을 5원과 5억원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자 수익을 10원을 이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입금 불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나왔다가 다음 연도에 입금으로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현금주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우리는 회계는 발생주의로 해놓는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주의다. 이자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발생주의로 계산하는 것을 인정하죠.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은 인정,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불인정.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기예금 미수이자는 입금 산입해서 3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 유보가 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의 재고자산 평가감이 송금 산입이 됐네요. 그러면 송금 산입이 됐기 때문에 75만 원만큼 유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75만 원만큼 저희가 처리를 해놨고요. 그다음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입금 불산입 140만 원 유보 감소. 자, 그래서 전기 아까 우리가 추인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 단기 중에 또 90만 원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9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말 잔액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쨌든 우리가 유보와 관련된 잔액만 자적을표에 반영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타 사회유출 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세무조정은 우리 자적을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자본반등 내역을 보니까 재무회계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자적을은 이렇게 됐고 자적값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서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이제 전체 삭제를 해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12월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기초 자본금하고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여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해 볼게요. 일단은 기초 잔액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금, 주발초,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미처분 이익 여금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애주의 강의 들으면서 한 두 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 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3억이고요. 그 다음에 25200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만원 그 다음에 300017008 300017008 이렇게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말 보니까 자본금은 잔액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발초의 경우에도 이제 변동이 없었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50만원만큼 더 증가를 했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0만원 그래서 150만원이 잔액으로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300017008인데 지금 3815516243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금액을 여기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변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3815516243하고 300017243 요거 008 요거 두 가지를 차감을 하게 되면 결정이 요 두 가지를 차감하게 되면 81499235가 나와서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보시고 차이가 나지 않는지 3815516243이 3815516243인지 요 금액과 꼭 대사를 해 보시고요. 자본 총계는 6825362243이네요. 그러면 6825362243이 맞는지 요 총액을 꼭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자본금 적립금 을표에 있는 내역이 그대로 물려져 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잔액의 합계는 185만 원에서 자, 185만 원이 감소를 했고요. 185만 원 감소하고 증가가 90만 원. 그래서 기말 잔액이 9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90만 원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9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6825362243에서 90만 원. 자적을표에 있는 우리 유보 잔액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기말 잔액 6834362243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부상사 볼게요. 서부상사고요.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 2020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을 하고 자 4번 문제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자적을표만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료 1번을 보시게 되면 전기 자적을표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이 내역을 이제 기말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초잔액으로 기재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적송품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자료예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300만원, 재고자산평가금 1000만원, 그다음 외상매출금 1000만원 요 세 가지를 입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서부상사 서부상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자 을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 삭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잔액 요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있는 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되면 30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재고자산 평가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평가감인지 평가증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평가감은 지금 장부가 평가감이 되어 있다. 즉, 장부가 평가감이 되어 있어서 세법상으로는 더 많다는 거겠죠. 평가감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상태가 평가감인지, 평가증이라면은 지금 장부 상태가 우리가 세법상보다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법상의 자산가액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유보고 얘는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자, 유보 앞에는 우리 가산조정,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가증의 경우에는 평가증 상태이다. 지금 장부가 평가증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줄여줘야 되고 거기에는 앞에는 차감조정이 붙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실게요. 이거 보시면, 자, 전기 자본금 조정 명세서 자료를 준 것이고요. 지금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자료를 줬어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소득 천분만 구분해가지고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근데 추인해야 될 게 있죠? 여기 추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랑 재고자산 평가감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유보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감 조정에 있을 것이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 300 유보,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가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송금사님 요 차감조정 가서 보시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만원, 전기에 우리가 한도초과액이 했던 한도초과가 되었던 금액을 입금 불산입하는 것이죠. 전기 유보 추인한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도 1000만원으로 송금사님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추인된 내역이 있네요. 그러면 요거 보고 입력해 줄게요. 자, 1000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단기의 대손 요건을 충족했나 봐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기에는 아마 대손금을 우리가 외상매출금하고 상계를 했을 거예요. 자, 전기에 외상매출금으로 상계를 했었는데 세법상으로는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때는 송금, 불산입, 외상매출금, 유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연도가 되니까 올해에는 우리가 장부상에는 아무런 계산을 안 했겠죠. 작년에 대손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당해 연도의 대손금, 우리가 대손 요건이 충족이 돼서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송금에 산입을 하고 외상매출금을 이제서야 줄여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보가 추인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어쨌든 그래서 얘도 1000만원 이렇게 송금이 추인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단기 이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에 이제 세무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경우에는요, 송금불산입 유보에 해당이 되죠. 유보. 그래서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보로 처분한다. 그러면 유보잔액에 적어줘야 되겠어요. 500만원 적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증빙불비접대비. 자, 증빙불비접대는 송금불산입이 맞는데 어떤 처분이죠? 기타사회유출로 처분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단기에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 이것도 기타사회유출이죠.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요,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증빙불비접대비는 상여네요. 증빙불비 상여에 해당이 되죠. 상여.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분이 되나요?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감과 관련해서는 단기 중에는 또 평가감이 발생했어요. 자, 평가감이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되죠? 송금 불산이 유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이제 750만 원만큼 평가감이 발생을 했고 얘는 유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감은 여기다가 이제 750만 원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 기말 잔액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500만 원, 7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잔액은 12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처분과 관련해서 소득 처분을 잘 해놔야 유보 잔액만 우리가 반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금 불산입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놓으셔야 그래야지 유보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을 작성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유보는 2,300만 원이었고 2,300만 원이 전부 다 감소했다가 단기에 1,250만 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기말 잔액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아름상사이고요. 자, 아름상사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당해 사업 연도는 2020년도인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이번에도 을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5번 문제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입력을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고요. 2019년도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잔액은 본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줬어요. 자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손익금액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보고 전기 유보를 우리가 발라내라는 것이겠죠. 전기 유보 잔액을 발라내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게요. 2019년도 거. 자,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이 되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부금의 경우에는요. 어음 기부금이래요. 이거는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 되면 2020년 6월이라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분을 해놨겠죠.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 자, 단기 우리 감가상각비 부인액.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지금 자산 처리를 하느냐, 지금 비용 처리를 하느냐, 나중에 비용 처리하느냐, 그거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음 기부금도 지금 당장 기부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기부금으로 할 것이냐. 어음 기부금은 결제일, 만기일이 우리가 귀속시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금주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해놨다가 다음 연도에 추인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부금을 무조건 추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유보로, 여기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있고요. 자,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대계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재고자산 평가 평가증이죠. 평가증. 그래서 과대계상을 했어요. 과대계상. 지금 장부상에 장부가 지금 예를 들어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택스상으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원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평가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200만 원만큼 우리가 자산을 줄여줘야 돼서 마이너스 유보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차감조정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2019년도 기말 잔액은 이런 유보가 존재를 했겠네요. 자, 그러면 유보 잔액을 한번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회 유출은 여기에 반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아름상사로 갈게요. 아름상사로 가시게 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이 탭을 가져오시고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가 기부금이네요. 기부금. 어음 기부금이네요. 기부금. 얼마냐면 이제 700만 원을 유보로 처분할게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는 지금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지금 2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그래서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기초 유보가 이런 식으로 2월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당해년도분의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2020년도 입금산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있네요.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유보를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우리가 일단은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세무조정에서 기부금을 한번 보니까 기부금이 지금 추인이 되죠? 추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기초 유보를 추인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 2019년 상품 과대계상액을 200만 원만큼 유보로 처분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유보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요 200만 원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에 해당이 되겠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10,000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유출이 됩니다. 그다음 상품의 경우에는 600만원인데 당기에는 상품을 또 과소계산했나 봐요. 네, 평가 감이 됐겠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이 되었고요. 그럼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관련해서는 600만원만큼 단기 중에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성급비용, 송금산입 단기 중에 성급비용을 과대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급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이번에는 성급비용이 많이 계산된 거죠. 600만원만큼. 네, 그래서 이거를 송금에다가 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부상의 성급비용을 계산을 해놨는데 성급비용을 600만원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세법상으로는 이걸 단기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송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급비용을 과대 계산을 해놨구나. 네, 그래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성급비용과 관련해서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중에 이제 증가한 거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스 600만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다음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이 되네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단기 중에 반드시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법상 비용처리를 안 한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인데 회계상으로는 이제 송금 처리를 안 한 거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800만 원이죠. 800만 원만큼 외상매출금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80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을 했고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외상매출금 중금 마이너스 8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기부금은 우리가 700만원 어음이 만기가 돼서 2020년 6월 20일 날 만기가 돼서 700만원을 추인을 해줘야 되겠죠. 네, 700만원을 이렇게 추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송금을 추인했나 봐요. 2019년 귀속 건물 감가상각 부인액을 송금으로 추인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1,000만 원이 부인됐는데 그 중에서 시인 부족액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송금 산입 금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가 감소를 30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우리가 1,500만 원의 이제 기초 유보가 있었고 이제 800만 원이 감소가 됐다가 또 800만 원 마이너스 800만 원이 증가하게 됐네요. 그래서 기말 잔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산업은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다음과 같이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중에서 이번에는 2월금 송금 계산서에 대해서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세무상의 결손금을 보시면 세무상 결손금은 2017년, 2012년, 17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이걸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는 한국산업이죠. 한국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으로 갔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2월 결손금 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러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발생한 사업년도별로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거, 2007년도 12월 31일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떻게 발생됐는지 271522460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71522460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 기속 사업년도까지 공제된 2월 결손금은 198280300원이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단기 공제액이 있고 우리가 감소 내역에 보전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중에 우리가 보전이 되는 거예요. 2월 결손금이 보전이 되는 내역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기공제 받았던 금액 여기 기공제액, 이거는 단기공제액, 보전되는 금액.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과거에 271522460이 일반 결손금으로서 발생이 되었고요. 소급공제 내역은 이제 우리 결손금 소급공제인 경우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기공제액이 198280300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공제된 금액. 그 다음에 2012년도 2878-85400. 2878-85400원입니다. 자, 얘는 언제 공제가 됐는지 볼게요. 2019년도 기속 사업년도까지 공제된 2월 결손금이 기공제 2월 결손금이 2535238550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기공제액으로 여기는 2020년도 단기에 공제되는 금액을 적는 거고요. 이거는 그 이전에 공제된 금액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2017년도는 906580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 기속사업년도까지 공제된 2월 결손금은 0원이다. 그러니까 공제된, 기공제된 금액이 없네요. 그럼 2017년도 거는 2017년도는 906580. 이거는 이제 기공제가 없는 것입니다. 0원인 거예요.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한도를 적용한다.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몇 퍼센트예요? 자, 우리가 일반인 경우에는 60%.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은 2월 결손금이 있으면 100% 공제가 가능하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2월 결손금 소급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니다. 당사는 장부 등 증빙을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없다. 2020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은 4천만 원이고요. 단기에 공제를 한대요. 자, 단기에 공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우리가 2007년도는요. 2007년도 결손금은 우리가 2월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내 공제 그 금액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2월 결손금 지금 여기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금액은 우리가 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10년 이내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은 이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손금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각 사업년도가 4천만 원에 해당이 되겠죠. 네, 4천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몇 퍼센트? 각 사업년도 소득의 60%에 해당되는 2,400만 원만 우리가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007년도는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당해년 단기에 공제해야 되는 금액은 어쨌든 2012년도 거 우선적으로 발생한 거부터 우선적으로 상계를 해야 되거든요. 단기에 공제되는 금액은 2,4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니까 자, 근데 2017년에 채무 면제액이 1,000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이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을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동금액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했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했다. 그럼 이거 과거에 채무면제액하고 2007년도 2017년에 채무면제액하고 상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2017년도에 우리가 채무면제액이 발생을 해서 우리 과거에는 과거에 어쨌든 2월 결손금이 이 채무 면제액을 2월 결손금과 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 면제액에 충당되는 2월 결손금은 우리가 그 기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그 가장 맨 처음에 발생했던 이 결손금하고 공제를 했을 겁니다. 네,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기간 제한이 없는 채무 면제액에 공제된 금액은요. 여기 보전액에다가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1,000만 원을 기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요. 지금 기한이 경과가 됐죠. 나머지 잔액은 기한 경과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715260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공제가 된 금액이 19828030원이다. 그죠? 그래서 2012년도 기속 사업년도까지는 이만큼이 이제 공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에 채무 면제액이 발생을 해서 1,000만 원은 우리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하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가장 과거에 남아있는 이거는 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손금과 이제 공제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보전액에다가 1,00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어쨌든 기한이 경과했잖아요. 그래서 2002년은 우리가 2007년은 어쨌든 그 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라 5년까지만 우리가 2월에서 쓸 수 있었죠. 2012년도까지만 2월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기한이 경과됐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공제세액들 발생액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고요. 2월 결손금의 발생액은 공제를 해주시고 단기 공제받는 금액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는데 2007년도는 어차피 우리가 10년 이내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제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소득금액의 40% 이내 법인 내에서 단기 공제액을 공제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채무면제액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보전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발생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2007년도에 공제를 2007년 결손금으로 이제 보전을 하고요. 남아있는 금액은 더 이상 지금 기한이 경과가 돼서 이렇게 소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1000만 원하고 9065 800, 즉 1939만 7350원. 요 금액은요. 어쨌든 우리가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한 내에는 2월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